보자. 이오느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뻥그도 서라 입속을 보자. 앞에 또 내 사랑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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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곡 이디복 와도 내 사랑 이곡 제디복 와도 내 사랑 이곡 오화 둥둥내. 좀 쳐다보면서 좀 얘기를 해라. 세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연락하고 그냥 쪽팔려서 못 오겠네. 정말 예술을 모르고 문화를 모르는 허기사. 아이고 쪽팔. 그래도 내가 몸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눈길 한번 달라는데 거기다 대놓고 여자끼리 와서 무슨 과부 갯날도 아니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있어? 참 그 남자도 대단한 남자네. 그런데 이런 데서 이런 노래를 한 내가 판소리 수준 높은 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노래를 내가 미친년 내가 죽일년 내가 모질한 내가 개같은 년이요. 다시 나올게. 여기에 맞춰갖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수준 높은 노래 했으니 너희들이 뭘 알겠냐. 문화를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예술을 모르는 너희들 앞에서 천상 이거나 나가 쓰겠다. 농사꾼 낚시꾼 노름꾼 계획꾼 땅꾼 치기꾼 사기꾼 남복꾼 살리꾼 눈치꾼 술꾼 배달꾼 심부름꾼 제주꾼 모사꾼 만석꾼 싸움꾼 시름꾼 땅꾼도 아니요. 그럼 네가 누구다냐 하고 말했더니 내가 바로 최민이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요? 땡쟁이, 석쟁이, 쭉쟁이, 굿쟁이, 완쟁이, 글쟁이, 준비쟁이, 빚쟁이, 중쟁이, 멋쟁이, 욕쟁이, 약쟁이, 십쟁이, 뽕쟁이, 똥쟁이, 방구쟁이도 아니다. 그랬더니 뭐하는 놈이요? 그러는 것이요. 바로 이놈의 일대 분바마와 분방의 신하손이 최민이라고 해요. 뱀놈, 잡놈, 쌍놈, 이놈, 저놈, 죽일놈, 살릴놈, 해놈, 때 왔다 갔다 나쁜 놈, 떼키 호래가 물어갈놈, 씹을놈, 새끼놈, 뱉을놈, 요놈, 호놈, 쳐, 죽일놈, 맞아, 죽을놈, 헐놈, 못을놈, 자르는놈, 고장난놈, 썩어 문드러질놈아 이놈아,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에서 차렷! 다리는 정렬, 정렬, 김정렬, 젖은 생리중일지라도 쳐지지 말라고 맞다가 졸려주고, 예, 항상 남자의 생명은 붕알이라고 붕알도 한번 쳐 올려주고 머리는 금방 들지 말고 차렷! 받들어 총 경례! 자 박수 치신 분만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박수 아니면 내일 확 죽어보시오. 그리고 또 박수 치신 분 중에서도 저 치신 우리 사모님들은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시고 박수 안 친 여자들 이혼이나 당해버려라. 아이고, 그래요. 박수 친 남자들 저 뒤에 있는 남자 제일 많이 치네. 내 오늘 끝나고 몸 한번 줄게. 뭣이야? 안 온다고야? 여자는 나 같은 년이 맛있는 거야 이놈아. 야 이쁜 여자를 봐라. 다 과거에 있는 여자를 어느 놈이 해도 했겠지 안 했겠냐? 여자는 너 봐봐. 내가 맛만 보여줄게. 여자는 이렇게 봐봐. 뭐 까지마? 아니 내 몸 내가 깠니 네가 뭔지 내 물건까지 관리를 하냐? 참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을 못하고 국회의원도 말을 못 안도 못해 시장님도 말을 못하는데 네가 뭔지 하나 맞고 두개 맞고 네 개는 네가 좋아. 네 형님 아까 욕했던 거 취소해요. 나 아까 사람 몰라보고 욕했던 거 취소할게요 형님. 내가 죽일려 내가 빛으로 훌륭하신 분을 몰라보고 저 뒤에 있는 바람피다 걸려 뒤지라고 했어. Your I am sorry. 한국말로 미안해요. 시끄러 시끄러. 거기는 남자들 조심해라. 눈빛을 본 게 오늘 술맥에서 뭔 일을 저질러도 저질러 남자같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딱 보면 사람을 그냥 알아본다. 특히 요 셋 중에서도 그래도 이 남자가 제일 착해. 이 남자가 제일 착해. 두 분은 정말 여자 문제 복잡한 사람이. 둘이는 조심해라. 여자 문제 네가 제일 까져 보인다. 생긴것도 새끌같이 생겼고. 그런데 여자든 남자든 다 웃기려고 저는 얘기고 여기 오신 분들
전국의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님,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 얼마 살라고? 평생. 형님 이리 와. 한번 만지고 가. 내가 아까 여기 있던 거 취소할게. 몇이야? 시끄러워. 너나자리. 하여튼 여, 아까 여기 있던 거 취소할게요. 술 많이 먹여서 꼭 성공하세요. 노래 그 항구의 남자라고 있을 거예요. 항구의 남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생리직이라 신경이 예민해요. 남자들 그대로 몰라. 여자들은 생리 때가 되면은 신경이 좀 예민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막 누가 끝났다고? 끝났다고? 나는 지금 시작한다고. 그게 틀리지 연식이. 그래서 노래 한 곡 생리 끝난 기념으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2번. 네. 노래를 못 찾아요. 한국 사람. 아니, 그러면요, 팝송을 안 해줘, 팝송. 너 팝송 아냐?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and I will always love you. 그건 더 몰라? 비싸다. 한국 놈을 써야지. 저 새끼, 아이고, 이상한 놈 써갖고. 내가 잘라버려야지. 내가 잘리기 전에. 가자! 갑시다! 아무거나 주세요, 있으면. 가자! 가자! 서! 그래도 참 생리 늦은 열심히 한다, 참말로. 안녕하세요. 충전 마마. 자오지간 옛말에
에? 사람 얼굴을 보지 말라 했어. 인간성을 보라 했어. 인간성.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장님, 아까 여기 있던 거 취소할게요. 여기도 아까 여기 있던 거 취소할게요. 두 군데가. 그런데 아이고, 내가 여러분 웃기려고 그런 것이야. 그래도 오신 분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여신 하나 팔아주라. 가도 돼? 똥구녕이다 이런 무시가 이런 똥구녕이 그냥 항문이라고 해야 이런 아니면 관략근 이런 아우 저 교양 없는 녀석 똥구녕이 똥구녕 관략근 차라리 변 나오는데 그래라 모르고 쓰면 웃기라고 한 소리야 웃기라고 그것도 대사를 까먹잖아 나 충격받아갖고 얼굴 깜짝이야 똥구녕이 뭐냐 이 무시가 다시 세 가지만 말해줄게 항문 관략근 변 나오는데 쇼홀라 하시면 또 그냥 설명해 주자 그래도 저녁에 오신 분들 좋은 시간 되죠 여러분들 야, 삶은 얼마나 안 사 여러분들 얼마나 사실 거예요 나는 진짜 안 늙을 줄 알았어 안 늙을 줄 알았어 100년 사는 거 100년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 못 삽니다 이세 저세 참세 철세 종달세 벚국세 가기만 하는 저 나쁜 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그래서 60세에 저 세상에서 딸데디도 오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오천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딸데디도 오고 아직은 젊어서 못 준다고 오천해라 80세에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거든 우리 딸 내 아들이 못 보낸다 천해라 90세에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거든 내 발로 알아서 갈 테니 채총 말라 천해라 100세에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살라고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래도 또 죽어도 나를 잘 잡아야 돼 절대 월요일날 죽지 말고 아휴 고맙소 아휴 아이고 돈도 준 사람은 줘서 안 준 새끼들은 죽어도 안 줘. 내가 뭐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돈도 준 사람들은 계속 줘. 누가 안 준 놈들 너는 잘 되나봐 이 새끼들 너희들. 내가 빌어버릴 거야. 돈 주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험에 빠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돈 가지고 박수 안 친 인간들 에라이 니미 씨바 지미 씨바 니가 한번 해봐라 씨바 얼마나 힘들고 쪽팔린 줄 아느냐 지미 씨바 진짜 속이 살갑네. 얼마나 승리를 한번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봐. 어저께 스님이 걔 모자 쓰고 있어 그걸 모르고 했다가 끌려가 맞아 뒤지고 그래요 볼테지가 멍이는 거죠. 그 스님한테 맞아가고 사람 보고 쟤 모자 쓴 사람 있으면 조심해야 돼. 한번 벗어보라고 해야 돼. 벗어보라. 모자 쓰는 형님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에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라지란 노래 있어요. 가라지. 가라지. 가라지 하고 부채춤 합니다. 오늘 내가 요 부채춤을요 제가 이 6년간을 제가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하는데 6년 동안을 정말 피눈물 나게 정말 홍신의 힘을 타서 영혼을 빌어서 내가 부채, 오늘 드디어 개봉을 하는 게 어제 온 사람들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 오늘 봐요 끝 아까 욕은 거 취소할게요 여섯 명이서 만 원 주니까 더럽게 큰 소리 쳤네. 지금 혼자. 거기서 안 준 놈도 있던데 안 준 놈도 있는데 그것도 고맙지. 아니야. 아니야. 그래. 난 절대 돈 말해 하는 놈이 아니야. 오로지 공연을 위해서 정말 혼신임을 당하고 그래도 안 주면 승리 나겠나? 갑시다. 가라지 영리 가라지 가요. 아, 말 잘못 듣네. 형부, 시마이너. 다단처. 소녀를.
하시옵소서. 간다면 못 간다지 못 보는 줄 알고 가라지 이렇게 난 울리게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이렇게 난 버리고 가면 아무 꽤나 아 이제라고 하세요. 판소리를 했던 사람이라 저희가 했던 노래를 일반인이 따라서기 힘들어. 가수도 조용필 가수님, 박상철 가수님, 박구윤 가수님, 혜진아 가수님 그분들이 우리하고 키가 음역이 B플랫까지 올라가는 그런 음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비슷해. 근데 일반인이 따라서기 힘들어. 우리가 보통 남자 키를 3키를 올리기 때문에 좀 힘들어. 애자랑은 아니고 내 목소리가 높아서 그래. 한 번만 웃을게. 감사의 웃음. 아, 부채춤 준비됐어요. 참 그렇게 싸가졌던 사람 많이 들어. 근데 그게 또 나 컨셉이오. 분방의 신화소니 복불장군. 응? 타이포지 않는.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품바 마왕 나처럼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 웃음을 위해서 그러지. 여러분들 나 분장 지고 이런 얘기 하면은 마저 뒤져도 싸. 그런데 그래도 같은 남자 남자 여자 같소. 근데 여기는 응. 형님은 너무 그 과묵해. 과묵하고 술 너무 많이 드시네. 그래서 난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술 좀 많이 먹여갖고 그냥 그 형님 혼자만 술 많이 먹는 부재치요. 그 꽃타령 있어요. 꽃타령. 예. 네. 꽃타령 저기 그지. 꽃타령 있죠 그 안에. 예. 네, 꽃타령. 자, 꽃타령 부재치요. 6년 만에. 그러니까 참 이거 보는데 이거 여러분 혹시라도 꽃 저기 저 부재춤 이거 추는 이거 보는 관람의 그 참 클라이막스가 이거 뭔지 아세요? 몰라요. 발끝을 보면 발끝을. 우리 같은 선수들은 발을 내밀게 나갈 때 힘있게 나오고 딱 발끝을 보면은 이게 살아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걸어갈 때 내리면서 내려가면서 어디를 보라고? 발끝트물을 잘 보라고. 발끝트물 여기 잘 보라고. 자, 한번 봐봐. 붙었죠? 가자, 렛츠고! 가자, 이쪽으로 봐. 자, 발끝뒤. 살았어, 안 살았어? 돌아가는 걸 잘 봐야지. 발끝들이 보러 가려고 그 본 쳐다본 사람이나 발끝들을 보라고 나랑 똑같다 레벨이. 이거 참말로. 그래도 근데 연습한 게 이제 무슨 3시간 연습했더라. 그래도 얼마나 기특어요. 그래 안 그려?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내 말 틀려 안 틀려? 너 앞에는 그래도 말, 너 뒤에 저 시골의 동네는 물으면 대답을 하니 어? 어?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거기서 술 먹여갖고 여기 따먹을 생각 모르니 나가 내 말에 귀담아 듣겠냐? 그런 말 내가 그렇지. 그래도 원래 난 또 다시 부채집 출라고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이 나한테 안 옮기네. 나는 양장 체질이야. 양장 여놈 딱 벗으면 남자들 너희들은 뒤졌어 이 새끼들. 너희들은 여놈 보고도 흥분 안 되면 너희들은 전립선 이상이 있거나
이런 비뇨기과에 가봐야 돼. 비뇨기 이상인. 대한민국선 얘들 아무리 이뻐도 쟤들 이런 거 안 보여줘. 야 누가 이런 걸 보여줘. 말하는 게 보이지. 미친년 나 못 이런 년 부족한 년이 보여주지. 기정신 연장 보여주겠냐? 여러분 보고 흥분 안 하면 내 비뇨기 계통 이상했어. 옆구리가 어제는 검정색 입고 왔잖아. 오늘은 파란색으로 드레스가 또 여성 여러 벌.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식한 새끼들이 뭐라 이걸 보고 야 옷이 이쁘다 이건 옷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드레스 한국말로 의상 옷이 뭐냐 옷이 무식한 여기 뭐라고 영어로? 드레스 한국말로는 한국말로 뭐라 옷이란 의상이라고 저는요 여러분 즐겁게 세금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 나라예요. 알아요? OECD 37개국 중에서 세금이 첫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태어나자마자 뭐 나와? 태어나자마자 주민세 나와. 어? 줄에 안 그려. 살아생전에 줬더니 증여세 나와. 죽어서 주면 뭐라고 나와? 상속세. 어? 살아서 재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팔아서 양도면 양도소득세. 토지 있다고 토지세. 건물 있다고 건물세. 종합했더니 종합부동산세. 어? 술 먹으면 뭐 나와? 주유세. 술병에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와. 내가 생각, 저 오토바이 딱 보니까 하리 데비스님. 하리 데비스. 저런 정도는 타고 다니자니. 전남자 오토바이 끌려가고 성폭행을 당했으면 소원이었거든. 얼마나 멋있으면 지금 대사다가 까먹었네.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어? 자, 너희들이 그까지 기억을 하겠냐? 그리고 차 사면 뭐가 나와? 취득세 나와. 남바 달면 뭘 나와? 등록세 나와. 어? 차를 팔라고 중고차를 내놨더니 안 나가. 왜 안 나가? 압류, 불법 주정차, 지방세. 어? 수도 먹었다고, 수도물 먹었다고, 위에서 먹었다고, 상수도세. 밑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수도세. 어? 똥 샀다고 환경세, 검은 옷 입었다고 소비세, 김정은이 무사도 세금 내서 미사일 방위세. 그런 게 또 있는 놈은 탈세요, 없는 놈은 죽세. 그러니 마시세. 노세 노세 젊어 소노세 늙어 지면은 못 노나 하니 한 봉에는 3,000원이요 두 봉에는 5,000원이라 얼씨구 절씨구 엿먹세. 지 화자 좋구나 여팔세. 화라 준석 만화방창 아니 먹으면 죽으리라 엿먹세. 하나에는 3,000원 두개는 5,000원. 요거 보여줬더니 다 도망가면 되라고 태우더라고. 그래서 요거 오늘 진짜 재밌는 거 사장님 사모님 오늘 쉬어올라고 얼마나 웃기지 봐요. 얼마나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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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세트야 세트. 난 세트 아니면 절대 안 입어. 잘못한 거야. 그게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런 데 팔아줘야 쓰겄어 안 팔아줘. 세상에 옆에 신랑 있는 놈의 붕알 보고 흥분을 느껴 쓰겄냐. 세상 그래도 그렇지. 신랑 있는데 놈의 붕알 보고 흥분을 느끼고 나 세상에 쇼 40년 저렇게 좋아하는 언니는 또 처음 보네. 나랑 어디 못 갈 수 있어. 아, 오빠 나 또 오토바이 한번 태워주고 성폭행해. 신고 안 할게. 아니, 방금 흥분했다고 뭐라고 했어. 미안해. 아이고, 저런 훌륭하신 분은 여신 하나 팔아줘 얼른. 거기 저 여단 팔고 도망가는 새 있지요. 아미새 아미새 옆할 때 도망가는 시방새라이 비비십새. 그래서 옆 먹고 나고 그 노래 하나 불러. 아미새 지메이저로 갑니다. 지메이저 사장조 키 알지 메이저 알지 장조 단조 따질 줄 알지 이런 각설이가 어딨어. 지메이저 사장조 갑시다. 아미새 아까 여기 또 지 섞여.
가수는 세 명 같아서 세 명. 송강이도 안 무서워. 임영웅이도 안 무서워. 반가워. 저런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해다면 다녀야지. 뭘 조심? 난 네가 더 조심스럽다. 의무하게 생겨갖고. 저런 사람들 봐. 대놓고 울잖아. 와, 가슴이 이쁘다고 대놓고. 아까도 말 한마디 히꼬르륵 여자만 계속 저런 술 한 잔만 마셔서 까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조심해야 돼. 생긴수 왔다. 생긴수 왔다. 그거 잘하죠? 그 내가 무서운 사람이 세 명이 누군지 알아? 가수들? 나 임영웅이 안 무서워. 송가인이 안 무서워해. 누구 아무도 안 무서워. 무서운 사람 세 명. 나훈아? 조용필, 이미자, 요 세 명만 무서워요. 그 애는 내가 워낙 잘하니까, 이정, 누가 어떤 새끼 본다고 그랬어? 혼자 그렇게 말하면 말해도 속으로는 니가 뭘 잘, 이래야, 대놓고, 뭘 니가 잘해야, 이래야지. 에이, 제니 같은 조지 부시 빌어먹을 때 벼라고 막, 십수를 해서, 쇼트라 마이싱. 너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이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낮에도 해줘! 밤에도 해줘! 무조건 해줘! 오늘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 남진 노래.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싫어하는 노래. 여자하고 노래방 가서 불러서는 안 될 노래. 10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10분만 참아주세요. 10분 안에 싸면 그때 나는 죽어. 요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안 되는 노래. 후자가 지쳤어요, 땡벌. 끝난 줄도 몰랐어요, 땡벌. 하다 보면 게 빠졌어요, 땡벌. 이거 절대로. 한 곡을 하더라도 제대로. 뭔 노래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걸자. 뭐, 뭔 자? 걸자? 내가 노래를 3만 8천 곡을 하는데 딱 그놈만 모르고 다 한다. 참, 예. 뭐. 정주지 않으니? 저런 사람들은 여자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주지 않으니. 노래 딱 들어보면 어떻게 연애를 당했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살림을 하고 연봉이 얼만가 다 알아버려.
저 사람들 똥물이게 찌개 가는 사람들이야. 정주지 않으려. 번들이 번들이 여기 번들이 뭐? 나가 나 내가 오늘 너 사만. 어 끝나게 해줄게. 나가 해줄게. 번들 해줄게. 해줄게. 진짜로? 진발 눈썹하고 루즈만 말라. 그냥 올라가면 되고 누지만 말라 누지만 번들번들해 묻지 마세요? 김정환이 묻지 마세요 어? 그러면 선불로 줄게 후불로 줄게 아유 씨 2만원짜리인데 묻지만 노래도 길고 묻지 마세요 진회제로 갑시다 진회 자 묻지 마세요 하고 보내드리고 자 내가 좀 그리고 잠깐 거기 저 언니들 저 그냥 하지 말고 뒤에서 아까 저기도 텔레비 나오면 막 가수 노래할 때 막 뒤에서 그 뒤에서 춤춰준 사람 뭐라 그래 영어로? 백댄서 그거 백댄서 그거 있는데 나는 백댄서는 못 되고 다니니까 뒤에서 붙잡아 한번 찾으면 안 될까? 언니 한번 찾아봐 이리 와 나 헤어스타일 보고 섹시한 거 느끼다 했어 이리 와봐 끌려나오지도 않나 하도 무거워 갖고 그 여 붙잡는 몰래 붙잡 올려 줘 너 치고 다 뒤 한 번만 쳐줘 노래 한 번만 하게 올려 줘 야 한 번만 쳐줘 너 한 번만 쳐줘 못 쳐도 괜찮아 한 번만 서 있기만 해 그래 예 그래요 묻지 마세요 꺼 올게요 예 정말 이런 남자를 믿어야 돼 어떤 남자 저기 남자 다 못 믿어 이 남자는 믿어야 돼 그래 이런 남자는 술 몇 병을 먹어도 여자를 보여줄 남자지 절대 뭐 여자를 막 까먹거나 그런 남자는 아니야 저 뒤에 있는 저놈들이 무서운 놈들이지 그런 새끼들 한 번만 쳐줘 한 번만 쳐줘 하이라 씨발 움직여야지 땡기지 다른 여자 같으면 땡기면 한 번만 쳐줘 아, 형이 한 번만 쳐줘 나. 형이 한 번 쳐줘 할리 데이비스 한 번만 쳐줘 그런 게 하나만 세트를 하나만 해줘 봐 이러면 해라 뭘 못해 그 창문을 떼고 뒤에서 그냥 땡겨줘 뭘, 노래할 동안 그냥 서 있기만 해 하나만 쳐줘 하나만 한 번만 쳐줘 너 백댄스가 너무 그리워서 그래 하나만 쳐줘 그 뒤에 걸자 오빠 한 번만 때려줘 그 남자도 들어오네 여자가 한 명 오나 한 번만 쳐줘 누나 형수 야! 야! 어디 갔어? 어! 거기 저 우리 저 필살기 누나 나와 올라와 그냥 쳐! 뭘 안경을 돌리고 찌라리 아 괜찮아 자 가서 올라와 장구도 올려줘 아 이걸로 쳐요 이건 자 자 박자 잘 맞춰 박자 아 그냥 쳐 그냥 언니 여기 줘봐 여기 하자 얘 세 명 여거 누나 여거 들고만 있어 들고 노래 한 번만 이렇게 들고만 있어 아 줄 맞춰갖고 일로 와봐 아이고 들집값 좀 해라 아이고 들집값 다 오자 형 한 번만 쳐줘 서 있기만 해 형 한 번만 찾아줘 형 아 서 있기만 해 들고 서 있으면 머릿수만 채우려고 머릿수만 아 형 한 번만 찾아 어 그래 와 됐어 아 나 서 있기만 해 저 제가 이번에 그 특별히 그 밥만 먹여주면 되는 애들로 불러와서 얘는 뭐 돈 줄 것 같지 않고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오면 쪽팔리고요 뭐 돈도 안 주고 신민 오빠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 아 그냥 얼른 시청소 위에 치인 오빠 자 여기 여기서 서 자 여기 서 맞춰봐 노래 박자만 잘 맞추면 돼 자 노래 주세요 자 묻지 마세요 디스코 140으로 갑시다 자 준비 자 박자를 맞추라고 이봐 아웃 노래를 못해 노래를 박자를 맞춰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그리고 박자를 맞춰줘야 돼 노래. 오케이 바디 뽑아도 이상한 놈을 뽑았네 아야 가지마
사람이 아쉬워서 뽑긴 뽑았는데 이상한 걸 뽑아. 저 혼자 막 나오려. 박자랑 계속 박자.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가 한 소절 4개가 들리는 게 4분의 4박자. 뽕쪽은 8분음표가 한 소절 안에 두 개 들어가 4분의 2박자. 영어로 트로트, 한국말로 뽕짝. 새우깡 잘 있지, 새우깡. 알았어. 자, 준비. 갑시다! 신경이. 세게 치라고, 세게! 그렇지, 그렇지. 너는 못 오고 있냐, 지금? 아플 거고, 아플 거고. 참, 여기까지 적당한 정신 치니. 근데 그 이런 데 나오면 약간 좀 모지른 사람들이요. 절대 나가면 안 돼. 오메. 아유. 아까 여기 있던 거 지석게요. 아유. 저런 사람 부근시켜. 얘를 부근시켜야 되는데. 저 사모님이야. 아니요. 요 학생이 배우려고 하는 학원생. 자, 그러면. 어디 여러분들 혹시라도 각색일 누가 부르면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돈도 안 주고 영만 쳐 먹고. 예, 예. 자, 오늘 이제 멋있게 이제 한번 나 스팀쇼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옵. 자, 가자. 옷도 이거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사람 몸에 옷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옷에다가 사람을 맞춰야 돼. 44 사이즈, 55 사이즈, 77 사이즈. 응? 여러분들, 봐보세요. 오늘 형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새우깡 잘 있지? 예. 아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말을 해야 쓰겠냐? 나 유튜브 많이 봤어. 우리의 관계를. 재미로 봐. 자, 그래도 어쨌든 감사의 뜻으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무조건 하시는 사업 잘 되시라고 제가 놀부가 중요. 근데 놀부를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라고 제가 놀부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팔짱문방 벌목고 웃고 삼살방이 이사공고 오구방에는 집을 짓고 불난집에는 부채집 호박에다 말뚝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재울 뜻이 못들어다 해가 지면 내옷 좁고 조란이 보면 땀나 짓고 그사 보면 소구도죠. 위험 보면 진도 적지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크크래기는 커팔 수절 과분 모함 잡고 우누래기는 발가락 빨리고 똥 싸놓은 팍 주저앉혀 불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에 비상 놓고 새망도 변자 끊고 새가 보면 땀때 뛰고 안진뱅이는 택견 꽃사댕이는 되집어 놓고 풍사하는 똥치로고 기타에 호박 놓고 옹기절에 말 돌리고 기생집이는 생물총을 쏘고 이렇게 기분 좋게 사시라고 인사 드린 거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환갑이 막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먹어도 쪽팔리게 뭔 차라 노가다를 뛰고 말지. 이런 짓을 허니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옷 벗으면 너는 안 춥냐 하는 새끼들도 있고 왜 안 추워 이 새끼야 추워 뒤집었다. 그걸 물어본 놈이 정신 나간 놈이요. 아 진짜요? 아이고 돈 2만 원 주고 하루 종일 사람을 괴롭히네. 그래서 안준 사람 느끼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라고 여러분들 인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속옷은 잘 입어야 잘 입어. 봐봐, 허리 라인이 살아있잖아. 이 허리 라인이 포인트야 포인트. 그리고 젖도 너무 커도 안 좋아. 젖이 크다고 젖간데 젖은 처지냐 안 처지냐 탄력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젖이 봐봐요. 크기는 중요치가 않아. 봐봐. 젖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젖의 생명은 탄력이요. 젖은 싼 채졌어. 어? 에이? 너네 젖을 보고 에이? 내가 크기 따지라고 했냐? 아이고. 내 젖을 보고 에이 그러네. 이런. 자, 그런 의미에서. 젖의 생명은 탄력이요. 그리고 저는 속옷을요 굉장히 아낍니다. 세트잖아 세트. 한번 보도 3피스 3피스 세트 갑시다. 3피스 디스컬 하지 말고 어디야 그냥 집이야. 피곤해서 어디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벌렸더니 뭘 피곤했나 보네. 원농차 어 속옷은 세트야. 슬리피스 노노노 야샤샤
술은 못 산다고 그건 되게 나나나 끊어버려 눈빛 지금도 혀잡고 있는데 도대체 도대체 기억해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노래 인물도 이 정도면 됐지 몸매 잘 빠졌지 이것도 해본 놈이 맛있다고 그러지 소리를 지르고 반스만 보고도 흥분을 느끼고 아이 참 새꼴 반스 보고 오 이러네 얼마나 굶었었는데 그러잖아 뭔 놈은 지대니까 이런 거 모르고서 해놓고 나도 미안해 죽겠어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냥 웃기려고 얘기니까 그래도 요즘 이렇게 다 여자분들 모시고 나오잖아요 요즘은 남자들은 사실 저렇게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고 여자들 남자들 봐봐 딱 손잡고 가면 그때는 불리니까 그리고 떨어져서 앞에 가서 쫙 영숙이 아빠 앞에 가 영숙이만 쫙 뒤에 가면 그거 진짜 부부예요 그런 게 옛날에도 칠구자 칠구 옛날에 이렇게 여자들이 어디서 밥하러 그 쏟아내 눈 좀 뒤졌어 옛날 태어났으면 몰라 칠거지야? 어 고려가 망하고 공양왕 저 공양왕 때 고려가 망하고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한 이래로 519년 동안 27대 왕을 거치면서 조선시대 칠거지하게 있었어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해군 인효 현숙 경영 정순 헌철 고순 아이고 이거 외운이라고 뒤전전하는 하면서 질거지하게 있었어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여자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여자 애기를 못 낳는 여자 남편 몰래 바람을 핀 여자 질투심이나 투기심 있는 여자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 자기 자신의 몸에 변이 있는 여자 근데 지금은 변했어 신 질거지야 남자 질거지하게라고 남자가 잘해야 돼 남편 남편 잘 들어 남자 질거지야 남편은 혼인신고와 즉시 장인 장모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좋아 죽겠지 남자들은 뒤진다 이 새끼들 두 번째 남편은 아니 아내는 비상금을 얼마든지 어느 때고 조성할 수 있으나 남편이 비상금을 만들고 싶을 때는 아내의 허락을 받고 돈을 만든다 셋째 아내는 언제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으나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나고 싶을 때는 아내의 허락을 꼭 받고 만난다. 내가 대체. 남편은 아내의 외출 시 어디를 갔느냐, 누구를 만나냐, 옷은 얼마 주고 샀느냐 절대 물어서는 아니되며 음식은 스스로 해결한다. 좋아 죽겠지. 남자들 얼굴 한번 봐라 이 새끼들 뒤질라고 그러지. 다섯 번째. 남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정력이 약해져 아내를 충분히 만족을 못 시켰을 때는 아내는 언제든지 이혼을 강요할 수 있다. 좋아 죽겠지? 남자들 제일 얼굴 좀 봐라 뒤진다 지금. 여섯 번째 명절 설날 추석 때는 꼭 처가를 들른 다음에 시갓집을 가도록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않을 때는 아내는 딴 남자로부터 임신할 권리를 갖는다. 좋아 죽겠지 남자는 얼굴 안 봐라 나도 개같은 애라고 씨발이라고 욕을 다니고 그렇다 얘기여 이런 법이 어디가 있겠어 이게 지금이라도 잘해 자 여러분들 그 노래 있죠 그 뭐 있어 그 노래 뭔 노래 하나 할까 이제 딱 세 곡만 하면 끝나 이제 나 끝나야 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언니 저쪽에 여자 먹으라고
오빠 언니 여자 하나만 팔아주라. 우리는 일당도 없고. 그 말고 뒤에 안 사신 분들 여자 하나에 3천 2개. 그리고 여기 아깝다 여자라고 나라고 여성 1인분이야 이 새끼야. 큰 얻어먹고 있냐 쟤 그지같이. 세상 제일 취조본 놈이 여자도 먹는 놈이요. 여성 1인분으로 포장이 된게 1인분이. 요것도 저거 먹다 보면 이빨에 깨어불지 목구녕에 붙어불지 위 벽에 붙어보면 세상에 똥도 안 나와 다 없어져갖고. 근데 그걸 너 얻어먹어 나나 먹어? 세상 제일 불쌍한 거지 여자도 먹는 거지. 요건 1인분이야. 몇 인분? 몇 인분? 말귀는 잘 알아듣네. 그리고 저 여자 안 사면 좋으니까 가지는 말아. 혹시나 가면 노래 달고 쇼도 안 하고 나 그냥 목 매달아 자살해버려. 그거 끈적아 끈. 확 자살해버려 여기서 내가. 아 참을 일이 아니여. 생각해봐. 여자 안 사면 괜찮아. 도망가지면 말어. 내가 여자 안 사먹고 도망가서 자살해보려고. 너 자살하면 누구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왜냐고 물어봐. 이 새끼가 더 나쁜 새끼여. 그 말이 왠 줄 알아? 내가 자살해버렸다. 그만 한국과학서 군포경찰서에서 조사 나올 때 너는 한 발짝 다 들은 용의자야. 용의자 피의자. 당신은 변호사로 설명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자살인가 타살인가 판명이 날 때까지는 너희들 한 발짝 못 움직여. 저에게 여자랑 사먹고 갈래? 한 석 달 동안 너희들 군포경찰서 조사받을래. 하나 사먹는 게 낫겠지? 어? 거짓말 같아? 죄가 있긴 있어. 자살 방조죄. 내 부고 매갖고 자살인가 타살인가 스스로 호흡치 식상과 타살에 의한 어? 죽음인가를 알아들 거야 아니오? 너희들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거기서 용의자 용의자. 6개월 동안 꼼짝도 못 해봐. 뭐라 치워. 너 똑같은 년이야. 생각 독살부터 눈깔 좀 봐. 얼마나 똑알 막히는 게. 그러면서 저 노래 한 곡 치세요. 노래 뭐야? 뭔데? 아무르 파티. 아 아무르 파티 맞아. 그거는 아무르 파티. 가만있어. 뭐? 무엇을 옷을 안 빨아야 돼? 옷은 다 빨아 입는 게요. 진짜 빠른 거요. 아나 네가 한번 맡아봐라. 냄새 난 간다는 거지. 아나 빨아 빨아. 너 냄새 난다고 지랄이. 옷도 하나 단 사 먹고. 옷을 벗어. 왜 냄새나고 냄새나고 뭐 냄새가 나. 유한락스로 빠른 년 남았겠어. 대한민국 갑시다. 아무로 파티. 산장에는 바다 밖에도 누구나 웃음을 두어 서서히 한 번의 애기 서서히 그리고 서서히 신이 신이가 모두 모자랄스러워 오늘 못다 돌아온 내일이 지금은 생이야. 예! 아모파티
모두 바탕 사람 몰라고 아까 요구 뜨고 취소할게 미안해요 아까 요구 뜨고 미안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도망가고 요구를 해놨으니 미안 내 여기 딱딱 떼주시오 뭐가 아니여 내 몸 내 마음들이 형님 네가 뭐 말 잘못했네 형부 네가 뭐 나까지 관리하려고 그래 이 새끼 돈 2만원 주고 별짓 다 하고 제가 쓸 줄 몰랐다 아주 3만원 거 똥구멍 쓰시겠다 저거 인물값 좀 해라 인물값 좀 참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도리 하다 보면 그러잖아 아유 안 주고 한 번 아 됐다 뭘 됐어 한 개 찾았어 뭐? 쳐줘도 내꺼 쳐줬으니까 니꺼나 잘 관리 니꺼나 어 니꺼나 잘 관리 내꺼선 내가 가려고 니꺼 니가 가려고 어 내꺼 쳐줬다고 어 무슨 군포는 이상한 동네 너 왜 부활 쳐준 것도 관리하려고 신경 썼다는 거야 지 부활 지게 신경 쓰고 내 부활 내가 신경 쓰는 거지 그거 여자한테 그거 쉬운데 이거 여자로 봐줘 대놓고 여자한테 그 부활 쳐진다고 하면 쓰겠냐 뭐지라 생각해보면 승질해줬거니 이건 어디까지 연극의 3대 요소가 뭐야 관객 대부분 아니요 대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설사 여자분이 했으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하고 봐도 못 본 척을 해야 돼 대놓고 여자한테 뭐 부활 찾았는데 못 했는데 저런 무식한 놈 앞에서 내가 쇼를 해야 되고 정치와 문화를 모르는 그래도 고마워요 내 것도 내가 관리를 잘 못한 놈이 내 부활 관리 신경 쓰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복장 와가지고 물 쉬어 갖다 놨어요 아휴 세상에 야, 물 좀 깍듯 채워줘 어, 물 좀 깍듯 채워줘 어, 채워줘 물 좀 이거 아야야 물 좀 채워줘 깍듯 채워줘 자 이제 연장으로 예, 논스톱으로 자 네 곡 논스톱으로 예. 어, 아니야 형 괜찮아 형님 나 붙으려고 나도 안 되냐 그리고 저렇게 저기 저 여자 가방 들어주고 저기 자상한 남자들 조심해야 돼 아, 아니야 뭐야 아, 팔뿌리도 팔 보호대요? 지나 여자 핸드백 보호대. 솔직히 말해, 어디 넘어가다 다친 거요? 마누라 쳐 터진 거요? 그렇지. 요즘엔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30대까지는 아무 부부싸움에 문제가 없어. 40 딱딱 돼갖고, 요즘에 내 여자들 얼마나 기가 살았는고, 40대가 울고 왔어. 내가 왜 우냐고 물어봤어. 그래, 대기를 했는데, 설거지 안 하고 집에 제 방 들어갔다고 저 터졌대 50대가 울고 있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테레비 보는데 앞에 지나갔다고 뒤로 안 가고 지금 배다른 형제가 만났는데 그 지금 클라이마크 앞으로 지나갔다고 어?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 그러갔다 50대가 울고 있어 왜 우냐고 했더니 아 60대가 박스 안 줍고 집에 들어가 있다고 어? 이렇게 쳐 놀지 말고 박스 주소 갖고 해야지 예? 그거 안 주소로 갔다고 70대가 울고 있어. 왜 하냐고 했더니, 어? 아침이 났더니, 눈을 막 때려버리네.
왜 때리냐고 했더니 너희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너 혼자만 여기서 잠을 쓰겄냐고 이 새끼야. 겨 터졌냐. 그런데 요즘 여자분들이 사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 영장으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뭔 노래 좋아하실까? 야, 들어봐. 신비한 사람 이거 한번 해보자. 신비한 사람 신비한 사람 요거 신비한 사람 하고 저 잘못된 만남하고 저 화등 하나하고 무중한 사람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조심하세요. 자, 연상 논스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도 나 노래 끝날 때까지 가지 마. 가기만 하면 속옷은 세트야. 좀 딱 브라자 보면 너희들 다 흥분해. 그래. 브라자 보고도 흥분 안 하면 너희들은 뭔가 이상이 있는 놈들. 이게 그냥 세트가 아니야. 이게. 세트잖아 세트. 여자는 속옷은 세트를 입어야 돼. 비싸들이. 아 원래 세트 아니고. 팬티는 세트로 입냐? 팬티로 목에다 컵질까? 브라자로 찍까? 교양 없는 여자 같지라고. 진짜 교양 없어. 세트잖아 세트. 세트가 한국말로 뭐여? 예, 반스라니 한벌. 시끄러. 아이고 얼마나 반스 입었냐. 막 나는 사실 요 얼굴은 별론데 몸매가 받쳐주잖아. 근데 여자들은 다 자기가 한 곳에 자신 있는 부분을 찾아갖고 남한테 밝힐 줄 아는 그런 자신 있는 여자가 돼야 돼. 나는 진짜 얼굴도 뭐 이 정도면 됐고 허리도 난 진짜 잘생긴데 난 골반이 이뻐. 골반이 무식한 새끼 또 똥구녕이라는 애들은 학문이라 했거든. 너 방금 뭐라? 너 누드시야? 학교 내가 뭐 누드로 야 골반이라고 골반 나 골반 이쁘다고 골반 여기 골반 이건 누드가 나와. 그래서 김밥 누드 때문에 근데 여기서 누드가 나와. 갑시다. 아이고 자 야! 첫 흔들리지? 저기 탄력이 저기 탄력이 좀 전에 정문을 들고 나갔네. 마음을 깨는 야릇한 내겨 촉촉하나 그때 꿈이 끝없이 빠져버렸네. 바로 이것이 여자다. 신비한 미소이다. 바로 이게 여자다. 달빛양처럼 신선한 여자. 변신을 하면 또 하면 세상을 바꿔놓은 꿈같은 여자. I love you
있는 모습을 해가 지면 돌아오니 너스린 우린 슬픈 이슬이 무너지고 저기 볼 때 바닥에 이불 자다들 서두지도 못두고 하늘 하나 챙겨들고 이후만 떠납니다 속옷은 세트야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왜 얼마나 쪽팔렸겠어. 춥고 쪽팔리고 다 해도 이건 하지 마세요. 뭐 엿장하들 나와갖고 뭐 물 뿌리고 대화통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는 나는 이제 반스도 다 갈아입어야 돼. 추워 뒤집어서 감기는 누가 책임져. 내 몸 내가 채워야지. 자 지금까지 최민이었고요. 자 삼성 LG SK KB 국민은행 SK 주소 일동 제야 아르나민 골드 유한양의 안티프라민 종문방 대웅제약 우르사 GS건설 삼성아파트 레미안 롯데캐슬 오미매츠 현대 기아자동차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민 공인 여기서 끝!